이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원전주가 이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신규 수주 움직임도 있네요. 네, 일단은 공격적으로 수주를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받아야 되는 수주라고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체코의 도코바니 프로젝트를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도코바니 지역에 원전 4기를 현재 건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국과 미국, 프랑스가 3파전을 만들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쨌거나 저쨌거나 한국은 상당히 유리하다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협정을 진행을 하게 되면서 동반 수주를 받느냐, 단독 수주를 받느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뭐그 수준은 거의 확실하다 좀 봐도 되지 않을까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그 지금 현재 한수원 사장님이 이 도커바니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도커바니 지역계 실질적으로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잘 아시겠지만은 그 체코의 또 국기가 그 아이스하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하키에 대한 어떤 그 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였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그 미국의 어떤 도움이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수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봐집니다. 그 예전에 러시아와 중국도 참여를 했었지만은 이 에너지 안보 문제가 불거지게 되면서 뭐 중국과 러시아는 탈락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3파전 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동반 수주를 받게 된다라면은 설계는 미국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시공을 한국이 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단독 수주까지 가게 된다라면은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부 우리나라가 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체코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폴란드라든지, 그리고 사우디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집트 현재 진행되고 있죠. 이런 곳에서 해외 굵직한 프로젝트가 상당히 좀 많은데, 이 수주들을 얼마만큼 또 많이 따오느냐, 상당히 좀 숙제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어쨌든 드림팀을 구성을 해서 총력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원자력 관련주들이 아침 쪽에 어쨌든 또 상승 흐름을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보통 국내 수주 때는 이제 국내 중소형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그리고 보였었고요. 그리고 해외 쪽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또 한전기술이라든지 두산 중공업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특이하게 한신기가 12%, 보성파워텍이 4.8%, 일진파워가 4.5%라는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조금 어찌 보면 한전기술이라든지 두산 중공업보다는 좀 중소형 원자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어쨌든 정부에서 이 드림팀을 구성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중소 원자재 기업들, 기자재 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어떤 지원책이 나온다는 부분들이 좀더 호재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재 선발주라든지, 그리고 맞춤형 R&D 지원 강화라든지 이런 지원책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해외 쪽이 특화된 이 원전주보다는 또 국내 쪽 기업들 쪽으로 중심을 해서 상당히 호재로 좀 작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해외 수주 상당히 중요한데, 어쨌든 이제 3월 17일 날그 체코 같은 경우에 원전 1기를 이제 본입찰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1기를 받게 되면은 현재 4기가 예정이 되는데, 1기를 받게 되면 나머지 3기까지 수주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면은 체코 쪽에 수주를 받게 되면은 그 연쇄 효과에서 폴란드 쪽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1기 본입찰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본입찰 수주에 상당히 공을 들인다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원전 생태계가 상당히 조금 한국이 위기감이 고조가 되는 상황이 때문에 이 해외 수주란지, 그리고 국내 신한울 3, 4호기 진행을 하게 되면서 원전 생태계를 살려야 되는 그런 상당히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정부의 지원이 기대가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가지 염려가 되는 부분은, 또 좋은 얘기를 말씀드리고 또 염려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제가 서두에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협정을 맺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분위기가 많이 호전이 되게 되면서 뭐 두산중공업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또 한신기계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주가가 상당폭 많이 또 상승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정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보고 싶고, 어쨌든 호재가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호재가 나왔을 때 도리어 꼭지가 되는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좋게 보시되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는 말씀드리고 싶고, 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관심 종목 리스트를 새로 좀 뽑아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코의 이제 신규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원전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올랐기 때문에 관심은 갔되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한 편이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윤여민 팀장님. SK 하이닉스가 M&A와 관련해서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네요.
예,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SK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ARM 관련돼서는 뭐 공시가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키파운드리 인수 관련돼서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승인이 나왔죠. 결국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M&A를 통해서 확실히 어떤 매출의 안정화를 좀 꾀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0월 29일 날 매그너스 반도체로부터 키파운드리 주식 100%를 지금 인수를 했습니다. 약 한 5,700억 정도를 주고 인수를 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지금 기업결합 신고를 이제 작년 12월에 했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공정위의 심사가 이제 이번 주에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쪽에서 좀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 자회사죠. SK 하이닉스 시스템 IC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미지 센서라든지 전력 반도체,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 구동칩 관련된 좀 주력 서비스 쪽을 주력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키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비휘발성 좀 메모리 쪽에서 좀 주력 분야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을 결합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독점적 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좀 제가 볼 때는 인수해서 어느 정도 지금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TSMC라든지 뭐 UMC 같은 워낙 이제 대체적인 경쟁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지 않는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동사 같은 경우 이제 또 이제 ARM 관련돼서 또 공동으로 인수를 하겠다라는 좀 이런 부분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공시 관련돼서 어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ARM 같은 경우는 팹리스 관련된 전문회사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좀 상당히 탐을 냈었죠. 근데 좀 결국은 이제 영국에서 좀 이제 반대를 하면서 무산이 됐는데 지금 현재 뭐 인텔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회사에 대한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단독 인수라기보다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공동으로 인수를 통해서 지금 ARM을 좀 가져가려고 하는 좀 움직임이 상당히 강한데 결국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움직임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너무 이제 올인돼 있다 보니까 좀 이제 사이클을 탄다는 어떤 그런 의미죠. 근데 시스템 반도체를 영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 매출에 대한 부분이 좀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 메모리 관련된 종목들 특히 이제 SK하이닉스와 좀 많이 연관된 종목들이 좀 있는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주가 대비가 좀 지수 대비해서 약간 좀 아웃퍼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자체에 좀 투신이 많이 얼어붙긴 했습니다만 SK하이닉스를 좀 중심으로 해서 SK는 좀 납품을 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의 M&A 행보와 관련해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들 잘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시간 관계상 관심 종목을 좀 짧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태규 팀장님. 네. 일단 저는 만도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를 하게 되면서 일단 4분기 부진을 좀 털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오는 부분들이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의 생산량 회복 수혜 이런 부분들 위해서 최근에 좀 긍정적인 시선으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4월 달부터 미국 그리고 독일 쪽에 일단은 생산량 그 신공장을 이제 가동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도 수혜가 된다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실적 그리고 4월달 이제 신공장 본격 가동 요 두 가지 모멘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5만 원에서 5만 500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만 9천 원, 손절가는 4만 9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도 알아봤고요. 다음은 윤여민 팀장님. 예, 저는 오늘 좀 테스 관련해서 좀 반도체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 4분기부터 지금 실적은 터닝 어라운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1분기 같은 경우는 한 166억 정도, 그다음에 2분기 같은 경우는 254억 정도를 좀 기록을 하면서 일단 1분기보다는 2분기 시장 전망치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동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주가 안정이라든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좀 자사주 신탁 계약을 하면서 좀 주주 환원 정책을 좀 강하게 드랍을 걸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볼 때는 좀 실적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주주 재고 가치를 위한 이런 노력도 충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자리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좀 타이트하게 24,000원, 목표가는 33,000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테스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